네, 안녕하세요. 허브강래TV의 차고양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크래프트원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2599600입니다. 성공이 우려를 압도한다, 이런 타이틀을 갖고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일단 글로벌 게임사에 투자할 기회다라고 합니다. 2022년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조 8천억, 그 다음에 2조 1천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거기다 이제 뉴스테이트 매출액은 2조 2400억 정도, 배틀그라운드 이용자 및 수익 기반을 확대한다. 뉴스테이트 성공을 통해서 배틀그라운드 IP가 지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2022년 2월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 2023년에 타이탄 등 신작 라인업에 또 한번 뭐 도약할 동사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스테이트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나오고, 2023년에 또 나오고, 그러니까는 1년 하나씩 새로운 신작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뉴 스테이트가 2월 25일날 안드로이드 사전 예약 시작 이후 8월 중순에서 2800만 명이 등록을 하고요, 19일부터는 iOS에서 사전 예약이 개시가 되면서 정식 출시 시점으로 약 4천만 명 이상의 트래픽 유입이 글로벌 가능해서 글로벌 메가 IP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2021년에 현재 PUBG 모바일의 경우는 뭐 글로벌 DAU가 약 5천만 명, 추산시 상당수의 유저가 유입이 되면서 순조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라고 좀 평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높은 수준의 그래픽이라든지 커스텀 키트라든지 방패, 드론 상점, 뭐 이런 새로운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 모델도 고도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사가 추정하고 있는 2022년 뉴스테이트 매출이 2조 240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1평균 61억 정도 수준으로 측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적정 주가는 72만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콘텐츠 게임,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메타버스랑 클라우드 등으로 인해서 게임 콘텐츠 이용 채널이 많아지고 이용자 저변도 확대가 되고 있죠. 특히 게임은 유튜브 사용자들에게 가장 관심 높은 콘텐츠예요. 연간 게임 콘텐츠 소비 시간이 50억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게임 영상 시청자 수가 6억 6,500만 명이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시장의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인도 시장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이 엄청난 잠재력 이러면서 나왔는데, 인도 게임 시장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라서 봉쇄 조치 기간 동안에 급격히 성장을 했습니다. 증가는 스마트폰 보급률, 그 다음에 5G 세대, 5세대 통신사, 이거 5G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포함한 양질의 인터넷 보급이라든지 높은 젊은 인구 비율 등을 근거로 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21년도 인도 온라인 게임 시장은 약 11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점유율이 85%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인도 게이머들은 비교적 젊고 게임을 즐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캐주얼 게임 비율이 높은데, 프리파이어, 배틀그라운드 등 배틀로얄 장르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은 캐주얼, 카드, 스포츠 게임 등이 있었으나 19년도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출시가 된 이후로 토너먼트 리그 등이 등장을 하면서 e스포츠 시장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개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인도 게이머 수가 6억 5,700만 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 거죠.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만 해도요, 4억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인도 그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요, 19년도에는 885였는데 무려 지금 몇 배가 올라가나요? 한 4배 정도가 올라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1년에 100배씩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의 성과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은 다운로드가 5,000만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DAU는 1,600만명, 동시 접촉자 수는 240만명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죠. 이거는 뭐 일전에도 한 번씩 다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배틀그라운드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장르예요. 배틀로얄은요, 2020년 장르별 게임 시장 규모 순위는 롤플레잉이 253억, 어드벤처가 182억, 배틀로얄이 158억 순진했는데요. 배틀그라운드가 출시가 되고 나서 배틀로얄 장르가 전체 게임 시장의 성장이 약 30%를 기여했습니다.
글로벌 배틀로얄 게임이 2017년 배틀그라운드 출시 이후 많은 신규 게임들이 출시가 됐는데, 뭐, 되게 유명한 게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뭐, 뉴스테이트 얼마나 성공할까?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크래프톤이 상장을 했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한 게임만 초대박을 해가지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대박난 게임이 주춤거리면 실적으로 바로 타격이 올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공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잡음이 조금 많기는 했었죠. 일단 8월 중순에 뭐 뉴스테이트의 글로벌 사전 예약 제수가 2,800만 명이고 아까 전에도 언급해드렸듯이 IOP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거의 5천만 명 가까이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새로운 작품이다. 그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흐름을 보면은요, 제가 이때 영상을 찍어드렸죠. 이때 영상을 찍어드리고 나서 했던 말이 뭐예요? 여기서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봉을 보고 나서 이 양봉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떨어질 때는 여기서 과감하게 손절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얘가 다시 한번 눌리다가 다시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는 여기를 싸움하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할 것인가, 저항을 받고 밀리면서 여기까지 다시 밀려갖고 쌍바닥을 찍을 것인가. 요 부분의 싸움입니다. 일단 뉴스테이트 그 다음에 그 모바일 그 배틀그라운드 인도발 나왔던 이슈라든지 거기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각각 신작이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배틀그라운드 하나만으로 요거만으로도 이제 매출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일부, 여기서도 일부, 여기서도 일부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구가 네 군데가 되는 거예요. 2023년까지 보면은요. 그러면은 지금 걱정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니까 악재라고 생각되는 또는 걱정이 되는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상승할 때는 요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가능성 있다. 그 정도까지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돌아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8월 이벤트인데, 이게 시간이 거의 다 지났어요. 이제,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제외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음 주죠. 8월 31일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요. 딱 이틀 남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해보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가입할 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년에 120만 원을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꼴밖에 안 되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방송반 체험 기간도 5일 동안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 다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그림으로 올려놨는데 이거 천천히 보시고 등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카톡 친구 추가도 충분히 진행이 될것 같고 저희랑 상담 진행을 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혜택들도 여러 가지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거 다 저희가 챙겨 드릴 거예요.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할때좀 단기적인, 단타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수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이 그 수익 난 거, 그 인증샷을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고 저희가 매일같이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나서, 아, 괜찮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고, 상담 바로 진행해드릴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에요. 주말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